동명도 하면 생각나는 마치 어디가 있습니까? 동명도 하면 역시 황토길이죠. 아, 황토길. 그러니까 국보리 묵답체는 제가 알기로 이 집밖에 없습니다. 묵이 그냥 묵이 아니라 말린 것 같아요. 뭐 사실 파전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막 클래식한 진짜 말 그대로 파전. 쫀득쫀득? 맛있다. 자, 오늘은 주례사 동명동 황토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색하고요. 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들어오겠다. 야, 동명동 하면 생각나는 맛집 어디가 있습니까? 동명동 하면 역시 황토길이죠. 아, 황토길. 네. 왜 황토길이 생각나요? 그 황토길에 도토리 묵잡채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오, 제가 거기 처음 먹어봤는데 광주에서는 황토길밖에 안 파는 메뉴였어요. 도토리 묵을 말려가지고 꼬들꼬들한 느낌? 꼬들꼬들하게. 진짜 잡채 베이스 양념인 것 같긴 해요. 오. 저희가 지금 오늘 가는 곳은 본점이거든요. 네. 근데 분점도 있어요. 오, 어디 양림동이랑 있어요? 동명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저희는 본점으로 가는 이유가 좀 더 한옥풍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맞아, 맞아. 고즈넉하기도 하고. 아니 귀를 고쳐도. 아, 내가 오프닝 하기로 했는데. 아, 맞아요. 연습하고 있었어. 아, 연습하고 네, 있었어. 네. 그럼 이제 찍으러 가면 되지? 네, 네. 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 안 돼. 오프닝 끝난 줄 알았는데. 나 화장도 못해가지고 와서 화장하려고 그랬는데. 레오님이 길을 못 찾아요.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네이버 지도 켜가지고 설명해줬다. 3분만 늦게 왔습니다. 오픈이 끝났어. 가방 주지? 네. 아니, 아니. 네, 끝났어요. 들어왔다. 네? 네? 일단 반반전이랑 묵잡채를 주문을 할 건데 여기 세트가 있으니까 이 세트로 하면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전 김치전 반반전으로 변경이 돼요. 1,000원 하면.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반반으로 먹고 묵잡채 도토리 수제비까지 해서 4만 원.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걸로 주문합시다. 세트 세트. 그리고 술은 역시 황토길은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단막걸리나 이렇게 맛이 있는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맛 들어가 있는 거. 기본을 좋아하니까 기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무등산 막걸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건 궁금하다. 무등산 동동주. 아니야, 혹시 오래 남던 그거 아니야? 회장님 고맙습니다. 막걸리랑 다른가? 막걸리보다 좀 더 가볍지 않아? 오, 네네네. 그런 느낌. 아, 고맙습니다. 단골이시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뭐 있는지. 일단 도토리 묵잡채는 제가 알기로 이 집밖에 없습니다. 오, 이걸 파는 데 없다고 들었어요. 묵이 그냥 묵이 아니라 말린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쪼그라들어진 느낌이 있고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가지고 야채도 같이, 야채도 같이. 이게 맛을 설명하기 애매한 게 비슷한 게 좀 유사한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사실 잡채 양념이랑 거의 비슷해요. 양념은 맞아, 잡채랑 비슷해요. 약간 꼬들한 식감이 들어간 느낌? 근데 이 식감이 되게 독특해요. 묵이 말려지니까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이게 고무줄 느낌인가 하는데 씹으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그 고무줄. 달달하게 입안에 향긋하게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양념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뭐 사실 파전은 일반적이긴 합니다. 막 클래식한 진짜 말 그대로 파전. 해물파전이랑 김치전 이렇게 반반으로 부쳐주시고요. 뜨겁죠? 네. 뜨거워, 뜨거워. 전지 가면은 기름을 머금고 있는 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은 막 기름이 입에 스쳐져가지고 되게 좀, 느끼하고 나왔을 때 엄청 뜨거워가지고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엄청 고소해요. 오~ 엄청 고소합니다. 이야, 가네.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집에서 무쳐 먹는 김치전 맛. 아 진짜? 야, 깔끔해요. 그래서 김치전 먼저. 끝에 약간 치즈 맛이 나. 아 그럼 김치전도 좋은데? 오히려 저는 맛이 기름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 너무 동의. 입안 가득 그 기름진 거 없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가생이가 이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바삭함이 느껴져서 이 가생이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아 도토리 칼국수? 수제비? 수제비 같은데? 들깨 수제비였던 거 같은데? 수제비. 아, 도토리 수제비. 아 도토리 수제비. 맛있어요? 맛있어요? 겁나 쫀득쫀득해요. 아 쫀득쫀득? 공황이 안 좋아. 국물 맛있다. 국물 맛있는데? 맛있다.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돼. 공황이 안 좋아. 깍두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깍두기 잘 어울린다고 찍는 거 먹고 보면 진짜 잘 어울려. 와. 아 근데 확실히 느낀 건데 저희가 이제 컨셉을 노포로 바꾸면서 이제 지역의 맛집들을 찾아가잖아요. 광주는 진짜 맛있어. 다 맛있어. 저 한정식 하는 형이 서울에 제일 비싼 어떤 한정식보다 그냥 광주 가가지고 군식점 들어가면 계달상 들어가면 훨씬 맛있다. 한정식 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일반적인 짠. 짠. 자 이게 이제 네? 좀 그 막걸리 첫 잔을 계속 마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섞어가지고 딱 첫 잔 좋아하는데 그 농도예요 딱. 약간 좀 더 산뜻한 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것은 술인가? 그릇인가? 근데 솔직히 나 잔이 반투명으로 비치. 초롱이가 한 번을 그거 했네. 쉬었네. 레온님 매번 말하지만 말하고 있을 때 하면 오디오가 겹쳐서 나갈 것도 안 나가요. 말이 끝나고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5번 6번 그러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말하고 있는데 레온님이 계속 끊으니까 주인님이 말을 까먹고 나올 멘트도 안 나오고. 자 마이크는 레온님에 대한 잠시만요. 주인님 네. 다 살포하여 쏘겠다. 방송 같이 한 오빠에 대한 예, 이게 역시 따뜻하다, 이게 진짜 정감 쳐. 이게 진짜 시원하게 한번 원샷을 뭐라고요? PD님 한번 때려주세요. 파도 타기. 아니 원샷 안 한다. 짠. 짠. 주님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운동력 훨씬 더 가볍네. 라이트한. 맞아. 다들 컨텐츠 오늘 항상 자신 있어. 초록님 플러스 5점. 아 근데 님한테 점 줬다. 전 좀 잘못 집어 줬어.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야 조용. 내가 주인이 한 시간 줄게. 괜찮아. 지하철 하지 마. 하나도 아니야. 야 내가 안 해줄게. 일부러 또 눈에 힘 푸는 거 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추려준 거. 오빠 오빠 오늘은 그냥 마셔 마셔. 가만히 있어보자. 잔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한 거예요. 취한 척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저희들한테. 저희는 너무 안 취해서 문제니까. 취한 연기의 달인이에요. 내가 봤을 때. 취한 척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에 긴장을 푸는 연습들이 필요해. 아니, 그거는 긴장을 풀어,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고. 진짜 매력이 없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턱을 좀 베고, 눈은 지긋하게 힘을 빼고, 밑을 봐요. 뭔가 비슷하다. 일단 해볼게야 돼. 네. 밑을 보고 잔의 좌우를 이렇게 만지죠. 만지죠. 만지자요. 만지자.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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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로 와. 일로 와.